와, 확실히 해상도가 다르네. 저 누가 나오는 거요? 잘생겼는데? 아, 꽃이 너무 많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금개구기. 금개구기? 금개구기? 금개구기 말고 금개국. 금개국. 그 국자 발음 확실하게 해줘야 돼. 야,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원주에 이렇게 금개국이 이렇게 예쁘게 펴져 있는 피는 곳이 딱 제가 두 군데를 알고 있어요. 어디요? 여기 한 군데랑. 네. 한 군데 더 있어요. 한 군데 어디 귀에다가 살짝만 얘기해봐요. 우리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요? 아, 그 원주는 아니구나. 행정구역상 원주는 아니고. 그럼. 아. 아. 원주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 합수머리 건너편. 아이, 나만의 장소로 알고 싶었는데. 누가 나만의 장소래? 거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 지금 이 시기에 딱 오면 그치? 거기 진짜 예뻐요. 지금 막 이제 피는 중인 것 같아, 그지? 이 꽃망울이 아직 안 열린 것도 엄청 많아요. 네, 안 열린 것도 많고. 와,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아. 오늘 이렇게 안 어울리게 꽃밭에 두 머슴이 왔는데요.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코디 원플에서 나온 프로젝트 스크린이에요. 해상도가 거의 뭐 LED 스크린 뺨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뺨치는 거예요? 밝기가 뺨치는 거예요? 해상도. 해상도가 뺨치네요? 네, 선명도가 그만큼 좋다 그래요. 요번에 이 좀 개발을 한 상품이래요, 이게. 요거는 한번 제가 뭐 딱 보면 알겠죠. 여기에 보면 루프탑이라고 써 있잖아요. 루프탑? 예. 이 루프탑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스탠드 형식이 있고 루프탑 전용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혼용해서 못 쓰고. 아니, 스탠드만 바꾸면 혼용해서 쓰겠지. 아, 스탠드만 뭐. 바꾸면.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저희는 루프탑 캠퍼 아닙니까? 그래서 루프탑에다가 이 루프탑 전용 스크린을 달아서 영화를 볼 거예요. 근데 영화 준비해 왔어요?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 봐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 틀어야 돼. 아, 그러네. 네,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우리 탐구 생활 시네마를 오늘 그렇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그 캠핑했던 기억을 그렇죠. 아, 드론 하면서. 영상도 쫙 네. 나오고 그러는 거. 아, 보면서 막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제가 빔을 준비를 해 왔어요. 빔 프로젝터. 빔.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소형화가 많이 돼 가지고 네. 캠핑에 최적화된 이제 그 빔 프로젝터들이 많고 이 스크린과 일반 우리가 보는 하얀 천에다가 보는 그런 시네마틱 영상하고 그렇죠. 그거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고 왜냐면 그래도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과 일반 스크린에 비춰서 보는 해상도 비교를 해서 이게 엄청 좋다고 얘기를 듣고 폰 받았습니다. 근데 좋지 않으면 이 영상 안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너무 환해서 지금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저녁 해 먹고 깜깜해지면 네, 깜깜해지면 깜깜해지면 이 꽃밭에서 영화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죽이는데 이거. 아, 이 꽃밭에 스크린을 딱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딱 크게 세워놓고 그냥 그치. 꽃하고 같이 딱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꽃이 우리 냄새 맡고 다 죽을까봐 그건 못하겠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을 꺼내면 자, 지금 보시면 요 파우치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브라켓 네. 브라켓 파우치고요. 하나는 스크린 파우치입니다. 아하. 그 고무는 용도가 뭐예요? 자, 요 고무 판은 하다리에 네. 스크래치 및 밀림 방지. 아, 밀림 방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요 끝에다가 고정하면은 뭐 밀림 필요 없는데 네. 중간에다가 달았을 경우에는 밀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장착 자.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어느 부분에 설치해요? 요거는 이제 요 밟고 올라가는 데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옆에, 네. 옆에 대, 동그란 네. 부분, 동그란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시던, 이쪽에 하시던. 네. 자, 이렇게 중간에다가 고무판을 대시고, 위에서 세 번째 칸까지, 원래 이제 두 번째 칸인데, 아, 그렇지. 세 번째 칸까지. 세 번째, 위에 하나는 접어놨으니까, 아. 요게 이제 여기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아, 요게, 위에 받쳐서 하면 더 안정적이겠네, 그죠? 더 안정적이죠. 아하. 밀림방지. 여기에다가 받쳐서 이렇게 하면.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꽉 조여주시면 되는데, 네. 얘가 단점이 뒤에 나사 볼트, 너트죠? 볼트. 볼트는 여기 아, 있고, 네, 이게 너트. 너트인데, 잡아 돌리기가 조금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동그란 게 아니고 조금 각이 좀 이렇게 네, 있으면 각이 좋겠네. 지거나 아니면 좀 뭐 홈을 파서 좀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게 그러게 그게 하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좀 제조사에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중간 요 볼트는 좀 더 멀리 하거나 아 거리 조절 할 수 있게끔 거리 조절 아하. 길게 나옵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안전상 너무 길게는 안 빼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또 이제 하중을 받아서 네. 그 다음에 바람 불면 흔들리니까. 막 흔들리고 막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스크린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쫙 펴줄 수 있게끔 요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스크린 텐션바네. 그렇죠. 아, 스크린 텐션바 말도 잘 만들어. 이렇게 두 개를 끼워주시고 뒤에 조여주신 다음에 우선 밑에 거 고정하고 먼저 이렇게 놓으시고 좀 이게 네. 이제 설치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두시고 스크린을 꺼냅니다. 네. 요게 이제 접기가 힘든 게 이렇게 이제 보조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스크린을 접을 수는 없고요.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아, 되고요. 그렇죠. 화질의 문제도 있으니까. 접으면 나중에 이제 그 접힌 부분이 울어버리니까. 예, 완전히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고리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게 하나 이제 마지막 반대편에 하나 더 있는데 스크린에 네. 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장착을 하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 하단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한 중간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얘를 여기 위에 고리를 먼저 네. 장착을 해주시고요. 핀에다 먼저 걸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네. 거꾸로 네.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어우, 딱 들어갔네. 네. 아주 쉽네요. 조여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크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장착이 끝이고요. 펴졌죠? 네. 요걸 그대로 브라켓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 아주 딱 맞게 되어 있네. 요 홈이, 여기 보시면 브라켓에 이렇게 네.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딱 맞게. 그대로. 뭐 이거는 뭐 잘못 설치할 이유가 없네. 설명서가 없는 이유를 알았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나서 밑에 조여주시면 끝.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루프탑하고 네. 스크린 면하고 네. 딱 이 수평이 되지는 않아요. 이걸로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저쪽 안에서 보실 때 딱 정면을 볼 수 있게끔 되는데 그리고 각도는 내가 보기엔 이걸로 조절하면 될 것 같아. 이 스크린이 이게 이렇게도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것도 이렇게 조금 돌아갔으면 그렇지 우리 짐벌처럼 네. 소비자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그렇지. 좀 기능을 넣어주시면 네. 안에 들어가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것도 한 가지 더 이제 좀 네. 기능을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네. 쟤는 이렇게 짐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렇죠. 기능이 있었으면 근데 좋겠어요. 얘를 뭐 또 이렇게 가운데로 몰면 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조금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뭐, 될 것 네. 같아요. 김베이스님이 설치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할 건데요. 코디 원플에서 나오는 루프탑 시네마라는 스크린인데 이 재질이 천이 아니에요. 뒤에는 반들반들하고 앞에는 약간 거친 그런 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루프탑 시네마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접힙니다. 그치? 이 치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옆에 스커트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야간에 이렇게 일반 뭐 타프 스크린이나 이런 천에다 대고 빔을 쏘게 되면 뒤로 빛도 나가지만 양옆으로 빛이 많이 새서 남들한테 민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든 겁니다. 이 스커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오므리면 빛이 나가는 각도가 더 줄어들고 이렇게 조금 펼쳐 놓으면은 나가는 각도가 조금 있지만 양옆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아주 특허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는 야간에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스크린 면이 네. 일반적인 프로젝터 스크린 면 보면 보통 네. 거의 흰색에 네, 가까워요. 네, 그냥 반들반들한 흰색에 거? 가까운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레이 색상 그렇죠. 회색 네. 비슷한 그레이 색상 좀 진한 그레이 색상에 가까운데 네. 이게 오돌토돌해요. 이게 지금 원단이 단면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단면이 좀 토돌토돌해요. 오돌토돌 이게 하여튼 이게 원단에 좀 특이해요. 그래서 네, 이 원단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원단은 단초점형 CLR 원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CLR 원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위쪽에서 비추는 빛이나 조명은 흡수하면서 주변 빛은 차단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단초점 프로젝터 빛만 반사시켜서 뒤로 빛이 투과하지도 않고 일반 원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은 가로가 80, 세로 74.7 그 다음에 무게는 1.9kg 정도 나가는데 1.9kg 내가 들기에는 한 500g 정도 나가는 걸로 느꼈는데 무겁진 않아요. 아주 가벼워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수치상으로 얘기하니까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한 몇 인치 TV 정도 되나요? 집에 한 64인치 정도? 그거보다 좀 작은 것 같고요. 네. 한 이게 한 52인치 그 정도 화면 그러니까 16대 9 화면으로 60인치 이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네.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볼 때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화면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저녁에는 영화를 봅시다. 탐구생활 영화. 네 탐구생활 영화. 자 저녁 때까지 안녕. 안녕. 자 일단 저희가 다른 분들이 보는 윈드스크린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비쳤는데 이렇게 자 전면에서는 이렇고요.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는 요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걸로 같은 프로젝트로 지금 요 화면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구매를 한 건데 초소형으로 나오는 빔의 초창기에 산 프로젝터다 보니까 근데 이게 16대9가 아니네요. 화면이 16대9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아 16대9 아니고 화질은 조금 뭐 화질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 그냥 완전 투과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와. 야. 이게 그래서 선명도가 떨어지나 보다. 완전 투과가 그렇죠. 돼서 그지. 이게 이제 밝기도 떨어지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이게 투과가 돼버리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는 반사를 시켜주는 물질이 스크린에 이제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도포가 안 돼 있으니까 아... 이제 밝기도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완전 깜깜한 데서는 그냥 여냥 볼만은 하네요. 그냥 이제 볼만은 한데 네. 이제 빛이 불을 켜놓으면 네. 좀 보기는 좀 힘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쪽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코디 원풀의 루프탑 시네마라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와, 확실히 해상도가 다르네. 그지? TV 보는 것 같아요. 빔 프로젝터는 스크린에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 아까 그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깨끗하네요, 아주 깨끗해. 깨끗해요, 깨끗해. 진짜 TV 브라운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이 옆에 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옆으로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점점 나가면요. 짠, 빛이 안 새 나오고 있어요. 하나도. 오, 그리고 뒷면에. 오, 뒷면에도 빛이 하나도 안 새 나와요. 야, 이거. 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야, 확실히 다르네. 코디 원풀에서 나온 루프탑 시네마 스크린. 거기서 어떻게 보는 거 괜찮아요? 좋은데요? 그냥 여기 누워가지고 보여요, 저? 나와요? 아, 이걸로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알았어,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루프탑에 누워가지고 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좋네요. 야, 이렇게 빛을 비춰도 잘 보이네. 그지? 네, 아까 그거랑은 좀 완전 차원이 다르네. 야, 근데 이제 급이 다르네. 좋네. 이거 다른 거 테스트할 필요도 없겠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이 프로젝트가 16대9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3 비율로 보고 있는데, 아, 그래도 굉장히 선명해요. 선명하고 야. 밝고. 그리고 주변에 이 스커트가 있어서 주변에 빛이 옆으로 하나도 안 새 나가고, 굿입니다 아주. 뒤로도 영상이 안 새 나오고. TV 보는 것 같다잉. 여러분, 이 루프탑 배에다가 사다리에다가 딱 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요? 오케이, 사다리에. 이렇게 사다리에다가 옆에 봉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건데 옆에다가 해놔가지고 사다리 응. 내려가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오르내리기도 편하고. 네, 오르내리기도 편하고. 코디 원풀, 코디 원풀의 루프탑 시네마. 그 위에서 한번 촬영 좀 해봐요. 아, 진짜 선명하네.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네. 많이 본 사람으로서 네네. 이 스크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네. 아, 여러분, 저는 프로젝트를 사실 많이 안 봤었는데 우리 김베이스는 프로젝트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해상도가 가장 선명하대요. 아,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 촬영을 하는 게 사실 쉽진 않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좀 어둡다 보니까. 네, 카메라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해상도가 네. 확 달라지네, 그냥. 빔 프로젝터라는 게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밝기도 떨어지고 그렇긴 하는데 딱 최적의 상태인 것 같아요. 딱 거리도 네. 딱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선명도랑 밝기도 좋고 네. 모든 게 최적의 그 스크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저 좀 신세계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프로젝트가 옛날 우리 회의하러 가면 네. 하얀 데다가 이렇게 쏴주면 화면 뿌옇고 그래. 저는 그런 것만 상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볼만해요. 저희 집 TV 화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QHD TV. 네, QHD. 4K. 4K TV. 폴대하고 봉하고 다 해가지고 20몇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대의 스크린인데 두 가지가 나오니까 어차피 네. 이제 루프탑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탠드. 그렇죠. 스탠드형은 더 싸요. 네, 더 싸니까. 예. 네.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그렇죠. 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루프탑에서 보실 분들은 저렇게 루프탑에 장착해서 보셔도 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화질이 저렇게 좋으리라고는.
옆으로 이 치마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빛도 하나도 안 새고 저희 보통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면 빛이 새서 앞 옆으로도 새고 뒤로도 새고 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늦은 시간까지 못 보잖아요. 근데 코디우 언플의 루프탑 시네마, 루프탑 시네마 스크린 말고 또 일반 스탠드형 스크린도 있는데 코디우 언플의 스크린은 아주 그런 빛 차단력도 좋았고 해상도도 좋았고 선명도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만족, 봤으면 네, 만족하네요. 그거 만족하네요. 하나만 봤으면은 잘 몰랐는데 솔직히 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확 나네. 눈 버렸습니다. 아, 고퀄입니다. 고퀄. 그러니까 네. 우리 아까 소고기 먹었는데 꼭 저 돼지고기만 먹다가 소고기 처음 먹어본 느낌? 한우로 주세요. 아무튼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디 원플에서 나온 루프탑 시네마 스크린 아주 좋은 제품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지에 나가서 캠핑장이나 노지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루프탑 시네마 스크린 권장해 드릴 만합니다. 그죠? 강추합니다. 강추. 네, 강추래요. 김베이스가 강추래요. 코디 원플의 루프탑 시네마 스크린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가 김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